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연준이나 미국 당국이 지금 뭐 엄청난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풀어내고 뭐 CP 매입한다고 하고 뭐 역대급 정책인데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예요.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총동원령이 내려지는 예.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뭐 신용 경색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것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동맥 경화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FRB에 따르면은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 기업의 부채 총액은 65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33조 달러와 비교하면 두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차입한 돈이 주로 M&A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는 머니게임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고요. 또 장기 초저금리로 인해서 미국 안의 부채질이 크게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트리플 B 이하의 그 투자 부적격 정크 본드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그 대출 채권들을 묶어서 만든 대출 담보부 증권 쪽에는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유통이 되어 왔는데요. 이런 그 레버리지 론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 서브프라임 사태를 촉발시켰던 담보부 그 증권이죠. CD와 매우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고요. 레버리지 규모가 무려 10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그 펀드들이 개인 투자가 기업 연금 사모보 생명보험 해외 광범위하게 판매됐는데요. 지금은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하나만 편하게 작동을 한다면 해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순간에 환매 요청이 밀려왔던 건데요. 지금의 신용 경색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운용회사의 파산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서 CP나 ETF, CLO 같이 이런 그 파생 상품들을 모아서 만든 이런 상품들 자체가 상당한 그 파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 버블 붕괴, 금융기관 파산, 세계 자금 흐름의 정체, 경제 충격이라는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주에는 불안에 질린 사람들이 MSCI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 넘게 하락할 정도로 상당히 그 자금 확보에 지금 나섰고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7조 2천억, 2천 달러까지 감소하는 그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용 경색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자금을 공급받는 시장이 회사채 시장이고요. 또 금융기관들 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단기 기업 어음 시장이 있습니다. 이둘다 모두 꽁꽁 얼어붙으면서 대공황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경제와 물가 안정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지금은 최후의 대출 기능을 유지시키고 윤택한 자금을 계속 공급하면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뉴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출 기능의 조종자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민간 금융기관들 쪽에 파산 위험들이 있고 또 공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리포트 시장 같은 경우는 매일 1조 달러 가까운 자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신용 경색이 전혀 해소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레버리지 론과 관련된 위험성은 작년 가을부터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레버리지 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의 미스매칭 문제,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구워서 장기 채권을 사는 형태로 레버리지를 확대시켰는데 이 규모가 무려 자기 조달 자금의 10배나 된다는 겁니다. 이 자금들이 대부분 파생 상품에 투자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산 축소 운동이랬더니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는 이 상품들이 투자되어 있는 모든 금융 상품들을 전부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미국 은행들의 과도한 유용
투자를 막기 위한 볼커를 규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 달에 완화하는 결정적인 금융정책 당국자들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융위기는 미국의 은행들 그리고 FRB 행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불은 인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1차 쇼크라면은 앞으로 2차, 3차 쇼크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 도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 조치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 지금 집계를 좀 봐야 되는 게 신규 확진자 없다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말 그대로 종식인 건데 이거 진짜입니까? 네, 중국에서 그 우한에 파견됐던 의료진뿐만 아니라 4만 명의 지원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자 고향으로 모두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뭐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베이징시조차도 폐쇄령이 지금 완전히 풀려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내부 고발자들에 따르면 상부에서 신규 감염자를 한 명이라도 올리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감염자를 발표하면 즉시 처분 조치를 내리겠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홍콩 쪽에서는 감염자 4만 3천 명 이상이 무증상을 이유로 해서 통계에서 제외됐다는 보고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규 감염자 은폐가 지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중국에서는 학교 등교라든지 농민공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병원도 거의 지금 폐쇄된 상태고요. 슈퍼나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온 측정을 지금 요구하는 것만 보더라도 6월 이전에 중국에서 실질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규 감염자 수가 중국 발표대로 제로라는 종식 단계에 들어갔다면 경제 활동은 언제쯤 정상 단계가 되는 겁니까? 네, 중국에서는 각 성별로 공업 부문의 조업률을 보면은 현재 막 80% 수준인데요. 하지만 현재 공업 지역이 발달된 장수성, 광둥성, 상둥성 같은 경우에는 전혀 조업률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공장 가동을 하면 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현금 고갈로 인해서 파산할 것이라고 예고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실업률뿐만 아니라 물가도 고공행진이 계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고민도 상당히 깊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통계 조작을 통해서 감염자 수가 적다고 하면 해외 투자가들의 그 자금 유입이 있을 거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결국 올해 2분기까지는 중국의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오기 상당히 힘들다는 점에서 1분기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하는데요.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7% 마이너스에서 많게는 한 11%까지 1분기 하락가고요. 또 2분기는 좀 반등을 하겠지만 마이너스에서는 돌아서기는 상당히 힘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3분기부터는 저 플러스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올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내에 아주 저성장을 기록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1, 2월 중국 경제 지표 보니까 지금 1분기 성장률 두 자릿수 마이너스 기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3월 중순인데요. 지금 돈이라든지 상품, 사람의 흐름이 급격히 브레이크가 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경제 활동 정상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감소금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분기는 마이너스 한 7%, 2분기도 한 마이너스 1, 2%까지 어느 정도 좀 충격은 완화되겠지만 여전히 플러스 성장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문제는 세계가 9월 달까지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이 된다면 세계 수요 감소 그리고 중국 내 고용 감소로 인해서 소비 부진이 계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은 V자형 반등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이거를 기대할 수 없고 사실상 U자형이라든지 L자형에 가까운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은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인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요. 2020년은 2010년 대비해서 GDP를 2배 이상 올리기 위해서 올해 최소 5.6% 성장이 필요합니다. 팬데믹 쇼크로 인해서 공약 달성이 불가능해졌지만 하반기에는 성장률을 반등시켜서 유종의 미를 거둘려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하반기를 대비해서 지금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를 지금 검토하면서 곧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한 1.5% 정도 달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V자 경기 반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부양책을 꺼낼 텐데 어떤 것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 경제 지표를 성장률로 환산하면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 때문에 대규모 투자 확대 정책을 준비를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용 인프라 투자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34조 유엔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5G 데이터 센터와 같은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를 까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요. 또 한 가지는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좀 더 앞당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충전소 정비도 더 일찍 앞당기고요. 도시간 고속철도도 지금 빠르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출 확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금융 완화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기부 활동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민영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자금을 각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경기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와 직접 나눠서 수요와 공급을 창출해 줬는데요. 만도 초차라고 해서 커브길에서 속도를 올리는 정책, 그리고 등록 환절화 그래서 세 장의 새가 울지 않으면 다음 새를 또 집어넣어서 또 울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과거에도 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답습하면서 다른 나라의 산업들을 추월하는 정책을 쓰는데요. 특히 5G 투자와 관련해서는 2025년 말까지 5G 누적 생산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3조 4천억 위안, 그리고 간접적 경제효과는 6조 2천억 위안 정도를 끌어올리는 총 9조 6천억 위엔 정도에 달하는 사업들을 조기에 집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음모론 지금 제기하면서 미국하고 각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금 태세 전환이 됐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에 퍼뜨린 것은 지난 10월 우한에서 개최된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군들이 반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은 희생자일 뿐 절대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수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책임 회피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시진핑 지도부의 초기 대응 실패, 또 정보 은닉 은폐가 팬데믹을 초래시켰다는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코로나가 종식된 뒤 세계 각국은 중국 책임론이죠. 조기에 심각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은폐했다는 것을 가지고 최대 30경 원 정도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 소송을 걸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리 선수를 치기 위해서 현재 이런 정책을 쓴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중국은 발생지 중국 그리고 초동 대응 지원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오리발 내미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각국의 의료 지원 물자나 기술 제공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고 국제 여론전 그리고 각국 TV에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그 역량을 무척 강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이탈리아 쪽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을 사망자 수로 추월을 했다고 하는데 이탈리아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단기간에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도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단 검사로 많은 병원으로 사람이 몰렸는데요. 이 때문에 의료 현장의 과부하로 인해서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원 내 감염이 지금 확산이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탈리아 특유의 사회적 환경이 감염자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뭐 유럽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가족과 친지와의 교류가 유독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매주 만나는 사람이 60%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악수나 포옹이 일반화되면서 접촉성 감염이 쉽게 일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체계가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축약합니다. 보통 GDP 대비해서 의료 지출이 얼마냐, 그리고 1인당 병상 수가 어느 규모냐를 보고서 판단하는데요. 자가격리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의료체제의 그 취약성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보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유독이 이탈리아 쪽에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은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 시스템이 발달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지만 지금은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남부 지역으로 감염자 수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률은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탈리아 경제에도 굉장히 지금 악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까? 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동 제한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생산 활동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주요 산업인 관광, 소매, 외식, 패션, 섬유 쪽은 지금 치명상을 입은 상태고요. 또한 피아토와 같은 대형 제조업체도 많은데 보통 그 전체 고용자 수의 95%를 차지하는 게 10명 이하의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기업입니다. 이 모두 가족 경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클러스터 감염이 이탈리아 경제에 지금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탈리아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35%고요. 하청업체가 65%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하청기업의 70%는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의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대부분인데요. 유럽 분업 체제 안에서 공급망 역할을 맡아왔던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뭐 남부보다 북부 지역에 이번에 발생이 됐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이탈리아 공공부채는 GDP 대비해서 130% 정도 되는데요. 안정성장협약이라고 하는 SGP가 정한 EU의 재정 규칙이 60% 이내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그 이탈리아에 대한 국제 신용 등급도 BBB에서 그리스와 같이 BB 정도의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벌써 이탈리아 그 CDS 프리미엄이 184로 신용 등급이 같은 포르투갈보다 더 낮고요. 투기 등급 그리스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한두 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탈리아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